안녕하세요, 푸른사우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칸디로들한테 간만에 고향의 맛을 한번 느껴보게 하려고 아주 재밌는 먹이를 준비했어요. 바로 요 피라루쿠거든요. 아마존에 서식하는 아마존 세계 최대 담소인데, 얘가 얼마 전에 죽은 애는 아니고 두 달인가 세 달 정도 전에 피라냐한테 먹이로 줬다가 걔네가 이렇게 먹는 둥 마는 둥 해서 다 남은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 지금 다시 꺼낸 거예요. 아마 칸디로가 고향에서 많이 먹었을 먹인데, 근데 진짜 이게 피라루쿠 지금 내부 장기인데 진짜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사람으로 치면 허파요카를 하는 피라루쿠의 폐거든요. 피라루쿠는 물이 더러워지면 물 속에서 숨을 안 쉬고 그 공기를 마셔서 호흡을 하는데, 이제 사람처럼 폐호흡을 하려고 이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진짜 징그럽죠. 무슨 순대처럼 생겼어요. 참고로 피라루쿠도 물 속에서 호흡을 못해서 물 안에만 있으면 이제 지식을 하는 고기인데, 여튼 얘를 오늘 먹이로 줘볼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전에 그 칸디로 덕글을 참고해서 고프로로 수중 촬영하면 어떠냐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고프로를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물속에서 얘네 먹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제부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칸디루들이 피라로크를 거의 다 먹은 것 같거든요. 이제 거의 다 배가 차가지고 칸디루가 몇 마리 안 붙어있는데 이제부터 꺼내가지고 이 피라로크 안에 얼마나 잘 파먹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한번 꺼내서 오! 칸디루가 아직도 들어있어요. 오! 이 와중에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우선 무시하고 한번 봐볼게요. 오! 지금 생각보다 엄청 잘 파먹었거든요. 보이세요? 지금 이게 갈비뼈거든요. 이게 갈비뼈인데 이 비늘 사이에 지금 척추뼈가 있어요. 너무 밝아. 조명이 좀 더 약한 데 가서 지금 이게 척추뼈가 있거든요. 이게 척추뼈랑 등뼈인데 지금 너무 깔끔하게 파먹어가지고 진짜 뼈만 남았어요. 이 머리 쪽 살은 진짜 제 손가락이 이렇게 다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비어있고 지금 완전 들어가거든요. 여긴 아예 살 다 먹었어요. 살 다 먹었고 그나마 좀 남은 데는 이 뒤쪽 살인데 제가 어제 얘한테 그 한번 영상 찍는다고 먹이를 줘서 어제 폴리테우스 먹는 거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네가 그렇게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잘 먹은 것 같아요. 얘도 얼추 한 600g 될 텐데 한 하루 굶겼다 줬으면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먹이 주는 맛이 있네요. 근데 얘네도 허파는 안 먹네요. 여기 피라냐가 먹은 적만 있고 얘네는 여기 아예 입질도 안 했네요. 왠지 모르게 장기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비늘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오, 이대로 표본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여튼 오늘 영상은 피라냐가 먹고 남긴 피라루크 칸디루에게 줘본 영상이었고요. 솔직히 요즘 칸디루가 많다 보니까 영상 찍는 재미가 좋고 편집도 할 맛이 나서 진짜 빨리 좀 더 이상한 먹이 찾아가지고 또 막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싶어요. 정말 유튜브 하는 힘이 나는데 이 칸디루 덕분에. 하여튼 보시는 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며 좀 더 재밌는 먹이 찾아가지고 빨리 편집해서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